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 오늘 서강대 경제학부에 합격한 차재민 학생과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차재민 학생. 안녕하세요. 네.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아요. 저는 정시로 지금 감히 생각도 못할 학교에 지금 합격을 해가지고 저 너무 좋아요. 저는 저 솔직히 합격 붙고 막 동네방네 다 뛰어다닐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저는. 자, 그래서 이제 논술과 관련된 학생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일단 일반적인 논술에 대한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논술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현역 시절에 국어 선생님으로부터 글쓰기 실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그래서 뭐 현역 때도 논술을 쳤고 근데 수도권 대학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재수를 하게 돼서 이제 박기호 선생님과 논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논술을 시작한 시기는 언제죠? 2018년 3월부터 이제 논술을 시작했어요. 3월부터 시작했는데 본인이 느끼기에 바람직한 논술의 시작 시기는 뭐 고3은 언제부터 또는 뭐 재수생은 언제부터? 아무래도 1월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가 2개월이라는 갭이 있는데 그거를 빠른 시간 안에 따라잡기가 되게 힘들었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커리큘럼을 시작하는 1월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논술은 보통 1월달부터 스타트해서 3월달 되면 두 달이 지났고 벌써 7월달 되면 문제풀이반을 들어가죠. 근데 7월달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자, 논술 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박기호 선생님의 강의를 우선 충실히 들었고요. 첨삭 내용을 토대로 부족한 부분을 점검을 했어요. 그리고 인강을 통한 강의를 복습하면서 약점 부분을 복습하였고 모범 대화 베껴쓰기, 재생하기, 다시 쓰기를 통해서 박기호 선생님의 논술 테크닉을 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후배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방식 이 중에 있나요, 혹시? 모범 답안 베껴쓰기와 재생하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물론 수업을 듣고 직접 글을 작성하는 과정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논리와 구조를 체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른 방법이 이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럼 이제 베껴쓰기란 것은 뭘 말하는 건가요? 박기호 선생님이 제시하시는 매트릭스 예시담화를 다시 써보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게 왜 도움이 될까요? 아무래도 베껴쓰기를 하면서 자신의 답안과 박기호 선생님의 답안의 차이점이나 논리 구조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고 그럼 박기호 선생님의 좀 깨끗한 글을 좀 체화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재생하기는 왜 추천하나요? 재생하기는 이제 베껴쓰기 다음에 하는 과정인데요. 재생하기는 다시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답을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베껴쓰기를 통해서 얼만큼 체화가 됐는지 제가 논리를 얼마 따라갈 수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해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제가 처음에 1학기 동안은 재생하기를 안 가르쳐주잖아요. 그냥 베껴쓰기만 가르쳐주고 그리고 여름방학 이후로 재생하기를 가르쳐주는데 이제 강의를 쭉 듣고 진행해보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알 것 같나요? 네. 그렇게 바뀌어 처음에는 왜 재생하기를 바로 안 해주시나 싶었는데 당 솔직히 말해서 조금 듣고 체화하기 힘들거든요. 장시간 동안 시간이 쌓이면서 논리 구조를 점점 습득하고 닮아가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베껴쓰기를 먼저 하시지 않으셨나 싶어요. 네. 자, 이제 논술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그리고 극복 방법이 뭐죠? 논술을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저는 수학이 약하다 보니까 자료 해석 파트가 되게 어려웠는데요. 저는 그래서 논술 시험 전까지 무조건 자료 해석만큼은 정복을 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매 수업이 끝나자마자 집에 와서 박기호 선생님의 수업 내용을 곱씹으면서 자료 해석 풀이 과정을 한번 다시 정리해봤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제 자료 해석에 나오는 그래프나 도표, 통계 자료 같은 거에 익숙해지고 풀이 능력이 아무 좋아졌던 것 같고요. 네, 이제 보통 학생들 그러면 논술이란 것은 글짓기, 글쓰기라고 생각하지만 시험 문제는 오히려 통계 그래프가 더 많이 비중 있게 어렵게 나오기도 하죠. 네, 그건 언제쯤 이렇게 자료 해석이 중요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나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상위권 대학의 유형을 본격적으로 익히기 시작하는 7월쯤부터 그걸 되게 느꼈는데요. 이제 사실 기본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좀 쉬운 논제나 그런 쉬운 해석 자료 같은 걸 접하다 보니까 사실 껌인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연대나 서강대, 성균관대 같은 좀 높은 수준의 대학에서는 좀 더 높은 고난이도의 자료 해석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절실히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데 논술 전형은 어떻게 합격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논술 시험을 치러 갈 때 경쟁률이 딱히 길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수능 최저 등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서 떨어진 사람도 많고 막상 논술 원서를 냈는데 오지 않은 사람도 너무 많았어요. 그거를 제가 현역 때 그걸 다 느꼈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이 생각 이상 낮다는 걸 그 미리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한 뭐 오랜 시간 동안 박교 선생님과 공부하면서 논술 실력에 또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떨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작품을 냈던 것 같습니다. 통상 이제 서강대 논술 경쟁률은 형식 경쟁률이 65대 1이지만 수능 체제를 못 맞춰서 시험 현장에 나타나는 학생들은 그냥 20대 1, 즉 3분의 2가 나타나지 않고 3분의 1의 학생이 와서 시험을 칩니다. 그런데 보통 20대 1이라면 경쟁률도 상당히 센 거죠. 왜냐하면 학종의 경쟁률이 10대 1일 정도 되니까 그러면 20대 1의 경쟁률을 뚫으려면 논술 공부를 스타트하는 걸 언제쯤 하는 게 좋아요? 아까는 1월 달이라고 했는데 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게 양이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짧은 기간에 준비해서 합격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시간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유형과 다양한 자료를 접하면서 논술 자료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합격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는 논술을 네. 뭐 7월 달에 해도 된다, 뭐 9평 치고 해도 된다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심지어 수능 치고 준비해도 된다라고 학교 선생님들조차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본인이 느끼기는 어때요? 지방대는 괜찮아요. 지방대는 그렇게 해도 돼요. 만약에 자기가 좀 낮은 대학에 생각 낮은 대학이라도 가고 싶다 그러시면 그래도 되는데 적어도 한 서울권에서 좀 이름이 알려진 뭐 건동숙 이런 데 이상의 대학을 가실 생각이시면은 최대한 빨리 준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학생의 이야기는 그 대학 레벨마다 좀 다르다는 얘기고 박 교수님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과연 7월 달부터 해도 된다, 9월 달부터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논술 공부를 해본 적이 있을까요? 풀어봤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7월 달부터 하면 거의 문제풀이반을 들어가기 때문에 이론 준비 없이 그냥 들어오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한다고 친다면 수학의 이론반을 듣지 않고 곧장 문제풀이를 처음부터 하는 거랑 똑같은 꼴이 아닐까요? 네. 자, 지금부터 이제 박교 논술 관련된 수업 질문을 좀 해볼게요. 박 교수님 수업을 수강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저는 재수 기간 동안 목동로스의 자습관을 이용했는데요. 박교수 선생님 수업이 괜찮다는 담임 선생님 추천을 받고 이제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네, 어쩌면 담임 선생님이 언인일 수 있네요. 네, 그렇죠. 네. 이제 9번 박교수 선생님 수업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된 부분. 저는 아무래도 스텝 2에서 배웠던 심화 개념이나 자료 해석 스킬이 이제 상위권 대학 합격에 있어서 매우 중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게 심화 과정에서 들어가는 이 내용이 보통 우리가 5월달, 6월달에 진행되는데 아쉽게도 5월달, 6월달에는 현강 학생들이 잘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7월달에 들어온 학생들이 이 과정을 주로 인강으로 듣게 되는데 박 교수님 강의의 정수는 이 5월달, 6월달에 논리를 강화하는 부분과 자료 해석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가장 심도 있는 부분인데 상위권 학교를 가려면 꼭 그 부분을 들어야 된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10번 박 교수님의 방법론을 어떻게 활용했나요? 저는 논술 시험장에서 연습지에다가 이제 매트릭스를 그려가면서 제신을 분석했고 이제 문단의 구조를 짤 때 유형 공식을 활용해서 좀 빨리 짤 수 있었어요. 자, 유형 공식이 뭔지 본인이 느끼는 건 뭐예요? 유형 공식 대체 무엇이고 왜 도움을 받았는지? 유형 공식은 거기 질문에 따라서 이제 질문의 유형에 따라서 빨리 이렇게 논술 원고지에 구조를 짜는 그런 공식 같은 건데요. 저는 이걸 통해서 문제 유형에 따라서 바로바로 할 수 있으니까 좀 분석 시간이 좀 줄어들고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논술 시험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시간을 줄여주는 방법이 유형 공식으로 내용을 논지를 그리고 개요를 짜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박 교수님 수업 들으면서 파악한 자신의 강점과 약점. 자, 여기서는 박 교수님 수업 딱 들어보니까 본인한테는 어떤 강점과 논술에 있어서 어떤 약점이 있었는지. 제 강점은 아무래도 제시문의 요지를 빨리 파악하는 거였어요. 이제 매트릭스를 그려가면서 자신문 해석을 되게 연습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주변 학생들보다 좀 더 빨리 하는 게 그런 게 좀 있었고요. 근데 약점은 역시 자료 해석이나 어휘력 이런 부분이 약점이었어요. 이제 어휘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원고지에다가 제시문 내용을 통째로 옮겨 쓰는 경우도 있었고 도표 해석이 능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문제를 제대로 못 푼 적도 많았거든요. 그렇죠. 어휘력 노트가 기억나나요? 핵사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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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됐나요? 합격이 한 50% 된 것 같아요. 50%. 맞아요. 핵사이다를 보고 합격했다는 학생이 많아요. 시험장에서 바로 핵사이다를 봤는데 거기 나온 단어 그대로 그 배경 지식이 없었는데 핵사이다에 있는 내용만 옮겨 적어서 합격하는데 도움을 받았다는 학생도 있어요. 자, 이제
자신의 약점을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왔는지. 이제 자료 해석 개념 강의를 많이 돌려봤고요. 매 수업 시간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자료 해석 개념 강의라는 건 이제 인강을 말하는 거죠? 네, 스텝 2 인터넷 강의를 되게 많이 돌려봤어요. 그리고 이제 매 수업 시간에 자료 해석을 다뤄주시는데 그걸 복습을 되게 꼼꼼히 했고요. 이제 어휘력 같은 경우에는 매 수업 시간마다 나눠주는 자료나 핵사이다 같은 자료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틈틈이 읽고 풀어봤고, 이제 예시 답안이라든 매트릭스 예시 답안이나 대학에서 제시한 예시 답안에 단어를 최대한 잘 바꿔보는 연습도 많이 해봤던 게 실전에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논술을 추천하고자 하면, 자, 박기호 논술을 어떤 학생들한테 추천하고 싶고, 그 다음에 만약에 또 논술을 추천해야 될 학생들이 있다면 또 어떤 학생인지, 그냥 야 너는 논술을 해야 돼 이런 학생이 있을 거고, 또 그 중에서도 논술을 할 학생들한테 어떤 사람들은 박기호 논술을 꼭 들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싶나요? 논술을 추천하고 싶은 사람은 일단 내신이 좀 안 좋은 친구들이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특목고나 자사고가 아닌 이상에는 사실 정시로밖에 길이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수시란 6장의 카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대학을 뒤집을 수 있는 건 논술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학생들한테 박기호 논술을 권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논술이 막연히 뭐 대단하고 어렵고 이렇게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생각보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박기호 논술을 들으면은 논술을 좀 더 쉽고 빠르게 익힐 수 있다는 점에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일단 논술로 큰 관문을 뚫은 학생 입장에서, 네, 경험자 입장에서 후배들한테 어떤 말을 한번 해주고 싶나요?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서 부담감을 너무 많이 가지면은 될 일도 안 되거든요. 근데 좀 아무래도 마음을 편안히 가지고 대신 차분하고 꾸준하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 최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시와 논술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막연한 걱정보다는 할 수 있다는 믿음과 꾸준함으로 도전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신 차재민 학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은 합격자와 인터뷰를 통해서 어떻게 논술 공부를 해야 되는지 결심하시고, 그리고 이 학생처럼 성공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커리큘럼을 밟아 나간다면 내년 이맘때 인강을 보는 학생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합격 후기를 찍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박기호 논술입니다. 고맙습니다.